분수들도 큰 분수, 작은 분수, 숫자가 큰 수, 작은 수가 있듯이 분수들도 큰 분수와 작은 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에 쉘이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렌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2개가 있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분수라면 5분의 2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것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5분의 3이 되죠. 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하고 5분의 3 중에서 어떤 게 더 크죠? 5분의 3이 더 크죠. 그죠? 오렌지 색깔이 더 많이 있잖아요. 오렌지 색깔이 더 많은 것이 더 큰 수라고 한다면 5분의 3이 더 크게 되겠죠. 이처럼 분수들도 그러면 5분의 3과 5분의 3과 6분의 보자. 6분의 3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러면 5분의 3과 6분의 3 중에서 항상 이 분수는 상대적이라고 했었잖아요. 5개 중에 3개가 많은 거예요. 지금 7개네. 7개 중에서 3개가 많은 거예요. 5개 중에 3, 7개 중에 3. 어떤 게 더 많죠? 상대적인 비중. 그러니까 이 전체가 5개에서 중에서 이 3개가 차지하는 양과 7개 중에서 3개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어떤 게 더 큰 걸까요? 같은 거예요? 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까요? 달라요. 절대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절대와 상대의 개념을 같이 한번 지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absolute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셀이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오렌지 색깔의 양은 위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아요. 즉, 5분의 3과 7분의 3에서 3의 절대적인 값은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relative라고 하죠. relative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때는 달라요. 그럴 때는 다섯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반의 학생들이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이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옆반은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 중에서 세 명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반이 더 상을 많이 받은 셈이 될까요? 어느 반 학생들이 더 상을 많이 받은 셈이 되느냐면 5명 중에서 3명이 받은 상 받은 반이 더 많은 상을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비중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